미국 네브라스카 주 의회의 상원 의원인 어니 챔버스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7년 전에 2007년도죠. 2007년도 9월에 하나님을 법정에다가 고소하는 그런 웃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자신의 지역구에 홍수와 허리케인, 토네이도 등 많은 자연재해들이 잇따라 일어났는데 그 주범으로서 하나님을 지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위협하는 그 하나님의 그 해로운 행동을 이제는 더 이상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하면서 법원에다가 하나님을 고소를 했는데요. 그래서 법원이 하나님을 소환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행동들을 영구적으로 중지하도록 하는 행동 중지 명령, 뭐 공식적으로는 그런 전문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요. 행동 중지 명령을 법원이 내려야 한다. 그렇게 기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했을까요? 그 기소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 피고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하다. 하나님을 소환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기소를 받지 않고 다음 해인 2008년도에 그 케이스가 클로즈 됐다고 합니다. 애들 뭐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러나 이 어니 챔버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말하기를 자기는 사실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고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진짜 목적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고소를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별일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수를 하는 그러한 사회를 꼬집으면서 그러한 미국의 법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자기가 하나의 예를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는 고소할 수 있다. 우리가 아무나 이렇게 아무 일에나 고소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좀 다른 이유로 하나님을 법원에다 고소를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욥은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정말 아주 간절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법정에서 한번 만나 뵙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과 속 시원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변론을 해봤으면 하고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떤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그 이유라도 좀 들어보고 싶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위로해 준다고 멀리서 찾아온 친구들은 옆에서 계속해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차가운 비난과 정죄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욥, 네가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니냐? 심지어는 네 자식들이 죽은 것도 걔네들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마땅한 벌을 받은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빌면은 비록 지금 너의 상황은 참 초라해 보이고 연약하지만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너의 마지막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와 같은 말로 욥을 아주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자신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법정에서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으신 9장 그리고 또 내일 이어지는 9장 뒷부분과 10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우가 없으셨습니까?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갑자기 처하거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거나 혹은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주위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도대체 제가 왜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행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겨왔는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참
충성을 했는지, 교회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 섬겼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막 따지고 싶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속 시원히 듣고 싶은 그러한 때가 혹시 있으시지는 않았습니까? 욥은 지금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또 자기가 고난받는 이유를 분명히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큰 장벽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불러내고 또 하나님을 만나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강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신 분이라, 또 하나님은 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으신 분이라 자기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법원으로 오라가라 명령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함부로 고소할 수도 없고 그러한 하나님과 자기와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욥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온 우주 만물을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때로는 그 능력으로 마구 흔들어 놓고 파괴하기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에 관해서 욥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5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산과 땅, 해와 별들, 하늘과 바다,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무한한 지혜에 관해서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또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11절과 12절에서도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라고 말하면서 욥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저 한탄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환장을 받고 법정에 출두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변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제대로 증명해 낼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에 내가 대답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로 결백하다고, 이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과연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노라고, 나는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하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천마디를 물어보셔도 내가 한마디라도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까? 또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도 보시면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까지 큰 죄를 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이 자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한꺼번에 워낙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니까 더군다나 친구들이 옆에서 계속해서 네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지적을 하니까 욥이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고 위축이 되고 혹시 그런가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것인가, 왜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걸까 라는 그러한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5절에 그가 진노하심으로 라는 말을 하고요, 12절에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빼앗으셨다는 것이죠. 13절에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그리고 15절에서는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위대한 능력과 절대적인 거룩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속성들을 오늘 본문에서 욥은 비록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욥은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시라는 사실만큼은 어느 정도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이, 특별히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서로 다른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하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소위 Creator Creature Distinction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지혜나 능력이나 거룩함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피조물과는, 우리 인간들과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르고 질적으로 전혀 다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느 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종종 어떠한 표현을 씁니까? 우리 아이들 이야기할 때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혹은 우리 인간들과 뭐 우리 사람과 개미, 혹은 뭐 사람과 바퀴벌레, 사람과 지렁이, 그와 같은 것들에 비유하면서 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곤 합니다. 그러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과 땅 차이든 사람과 지렁이든 간에 결국에는 다 피조물이라는 같은 범주 안에 들어있어요. 결국에는 피조물들끼리의 비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실 때는 어떤 면에서는 그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서로 비슷비슷한 것들이 내가 더 크다고 잘난 척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차이는 영원하고 무한하신 분과 일시적이고 유한한 존재 간의 차이입니다. 전능하고 전지하고 무소부재하고 불변하시는 분과 모든 것에 있어서 연약하고 제한되어 있고 수시로 변하는 그러한 존재 간의 차이입니다. 절대 거룩하신 분과 상대적인 의를 가진 존재, 그것도 타락한 이후에는 그저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존재 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둘의 차이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죠. 자, 이 시간에 짧은 영상을 우리가 좀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주의 크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좀 표현한 동영상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리고 그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좀 확실히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죠. 태양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하계고요.
작은 점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고 있고 또 이렇게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끝을 도무지 헤아릴 수 없고 그 넓이를 다 측량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주입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940억 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게 어느 정도의 세월인지 알 수 없고 또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도 알 수 없습니다만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크기의 우주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우주조차도 사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점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아무리 큰 우주라도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피조물들이고 또한 우리 인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간의 이러한 무한한 차이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인식하고 겸손히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찬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이 저 광활한 우주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또 저의 그 작은 이 조그만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서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체험 속에 하나님을 제한시켜 놓고서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보다 그저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능력 있고 그래서 가끔씩 우리를 조금은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컨트롤하기 편하게 하나님을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내려놓고서는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욥이 고백한 대로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금의 실수도 없으신 가장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점의 불이나 죄악도 행하실 수 없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파악할 수도 없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야 마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각자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과 온 우주를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가장 지혜롭게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신뢰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위대한 능력과 절대적인 거룩이 사실 욥에게는 별로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질 못했어요. 욥은 그 일 때문에 막 마음이 뛰고 막 기쁘고 그래서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그렇질 못했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은 그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욥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고백하면서도 지금 오히려 슬픔 가운데 탄식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고 높아질수록 그리고 반대로 동시에 내가 더 낮아지고 초라해지고 연약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좀 하나님 불러내서 같이 이야기라도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라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라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불러내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돌아보기나 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떳떳이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어려운 일인데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 뵙고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이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나의 개인적인 사정들을 다 아뢰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 예, 불가능한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욥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때문에 기뻐하기는커녕 속상해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절망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한번 만나 뵙기 위해 저 하늘 꼭대기까지 높이 뻗어 있는 그 사닥다리를 열심히 열심히 평생을 올라가야 겨우 한번 만나주시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타고 가야 겨우 한번 만나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들을 해주셨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시고 우리와 친히 언약을 맺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복된 언약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우리 모두는 다 그 언약의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 참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것이 더 부담스럽고 참 두려운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겠다 끊임없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때가 참에 가장 놀라운 지혜와 가장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셨고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가장 큰 일을 셀 수 없는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지혜와 가장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들을 죄 없다, 의롭다 인정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비록 이유를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하고 아무리 억울한 비난과 정죄를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알아주는 이 없이 가장 쓸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형벌로 내가 그와 같은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도 남김없이 대신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가장 확실하게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한량없이 부어주셨고, 또한 계속해서 날마다 순간순간 끊임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사랑이 한꺼번에 다 녹아있고 가장 분명하게 계시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굳게 붙들고 자랑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